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인 걸로 전해 듣고 있지만 개혁신당은 조국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준석 신당을 언급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.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이 주도한 정책 싱크탱크 리셋 코리아 행동 세미나에서 야당의 200석 확보를 전제로 탄핵과 개헌을 언급했습니다.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그런 수가 확보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이겠지만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.